시흥 뿌리기술 지원센터 기공식이 지난 3일 정왕동에서 열렸습니다. 선정성 유해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흥시가 이동통신사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201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시흥방송이 우수 방송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은 12월 첫 주 시흥 위클리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시흥 스마트허브에 들어설 시흥 뿌리기술 지원센터 기공식이 지난 3일 정왕동에서 열렸습니다. 뿌리 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와 같이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으로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각종 제조업 제품의 최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을 일컫는데요. 스위스의 시계와 독일의 칼처럼 세계적 명품들이 바로 뿌리 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특히 시흥시가 뿌리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시흥 스마트허브 7,400여 입주 기업 가운데 약 2,600개가 뿌리 기술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뿌리 기술은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시흥시의 공단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5,000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공하면서 이 센터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시흥시는 시흥 뿌리기술지원센터에 6대 뿌리기술 장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이곳을 미래산업의 성장 발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시흥시가 국내 이동통신사와 선정성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통신을 중지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성매매 알선 등의 유해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선정성 유해 광고물이 적발되거나 시민이 신고할 경우 시가 요청하면 그 즉시 이동통신사는 해당 전화번호의 통신을 중지하게 됩니다. 시흥시는 청소년 유해 환경 퇴치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신고 리플렛 제작과 캠페인도 펼칠 계획입니다. 시흥방송이 제23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방송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문화 발전과 작품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해마다 정부기관, 기업, 단체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을 평가해 23개 분야 최고의 작품들을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행사입니다. 2013 방송부문 수상팀 가운데 유일한 정부기관인 시흥방송은 위클리 뉴스와 영상 에세이, 현장 공감 등을 30분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해 출품했는데요. 올 한 해 방송 전반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면서 새롭게 선보인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풍부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과 시정부 사이 소통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흥시청 대회의실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30억 원을 들여 대회의실 내부 공간과 무대 규모를 늘리고 360여석의 객석과 조명, 음향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대회의실 증축 기념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7번의 릴레이 축하 공연이 열리는데요. 금난세 지휘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롯한 각종 음악회와 오페라, 국악, 연극 등이 시민 모두를 위해 무료로 펼쳐집니다. 시흥을 대표하는 교육자 고 최국렬 선생의 묘비 제막식이 지난 2일 월곶동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최국렬 선생은 군자중학교의 모태인 군자고등국민학교의 설립자로 교육으로 독립을 꿈꾸며 사제를 털어 학교를 짓고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시흥 지역의 중등교육을 이끌었습니다. 시흥시와 시흥문화원은 지난 2011년부터 최국렬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자라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그 희생정신, 교육정신을 널리 알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그 메마른 정신세계를 또다시 풍요롭게 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양사업은 꼭 필요하고 암울한 시대에 교육만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신념으로 평생을 교육에 투신한 최국렬 선생의 남다른 교육정신은 오늘날 시흥시가 꿈꾸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정책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청을 울리는 각양각색의 악기 소리. 올 한 해 시흥시 초중학생과 서울대 음대생들은 매주 토요일 이렇게 멘토 멘티로 만나 악기 레슨을 해왔습니다. 바이올린, 트럼펫,
클라리넷, 팀파니 모든 파트가 하모니를 맞춰가며 합주 연습이 한창인데요. 한 해 동안 키운 실력을 오는 21일 처음 공개한다고 합니다. 멘토들이 빠진 무대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을까요? 내가 음악 바퀴만 봐야 된다고 그랬지. 계속 안 봐. 안 되겠다. 우리들의 큰 박수가 오케스트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12월 첫 주 시흥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